가끔씩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보면 아, 이 옷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옷은 제가 한번 저렴한 옷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한번 꾸며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오래된 물건들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업사이클링해보는 DIY입니다. 저처럼 DIY와 업사이클링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열었어요. 제 경험으로 알게 된 것도 알려드리고 때로는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DIY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DIY와 업사이클링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누고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하나씩 시도해보는 즐거움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보여드릴 DIY는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저렴하게 나온 스웨트셔츠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오버사이즈로 나온 거라서 사이즈가 좀 많이 크네요. 사이즈가 좀더잘 맞았더라면 팔을 잘랐을 때좀더 예쁠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스웨트셔츠는 대부분 쭈리천이라고 불리우는 원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볼풀림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팔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번 박아주려고 합니다. 처음엔 오버럭처럼 단단히 박아주려고 했는데 스웨트셔츠 원단이 워낙에 신축성이 좋으니까 오버록을 하면 그 부분이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일자 박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옷 앞에 영문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블링블링한 은박, 금박으로 막아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려지기 힘든 작은 글자들은 패브릭 물감으로 칠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칠을 했는데도 비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징을 박아주었는데요. 뒷부분에 뾰족뾰족한 게 나와 있어서 원단에 박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원하는 부분에 꽂고 뒷면에서 바로 접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 번 세탁 후에 혹시 빠지거나 까칠까칠해질 수 있어서 그 위에 실크 심지를 붙여주었습니다. 실크 심지는 한쪽 면에 접착면이 있어서 다리미로 눌러주면 원단에 잘 붙는데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가슬가슬하게 설탕처럼 만져지는 부분이 글루입니다. 그 글루가 묻은 면이 원단과 맞닿게 한 다음 실크나 나일론 온도처럼 낮은 온도로 맞춰진 다리미를 약 3초에서 5초간 꾹 눌러줍니다. 앞으로 시중에서 유행하는 옷이나 핫한 아이템이 DIY로 가능하다면 따라잡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늘 제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제리의 DIY 누리는 화요일 금요일에 업로드합니다.